조금이나마 비글자면서 아 내가 왜 돌았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더 도움을 주는 길이에요. 아 뭐야? 주작이야? 진짜 아니야? 뭐 코트 형과 차현 형과 다시 뭐 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따로 얘기하면 되죠. 뭐 비글즈가 또 중요한 거야. 야. 형님도 반갑습니다. 나는 몰랐는데 남순이 형 방송해야 되는데 오라고 한 거 이렇게. 뭐야 이 양반은. 뭐야. 아니 방금 상황 보니까 남순이 집으로 와야 될 것 같더라고. 와. 말을 하고 좀 오시죠. 야 얘는 말하고 왔냐? 아니 나도 말하고 왔냐. 너도 웃기게 미친 새끼야. 너 나갔잖아. 아 얘는 다시 들어왔어. 아니 딱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것만 한데 솔직히 나갔는데 갑자기 어제 어부지로 좀 됐긴 됐지. 얘는 들어왔어. 철구가 불러가지고 무릎 꿇었어 얘 앞에서. 아 너 진짜 왜 나온 거야? 아, 나도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민폐가 될까봐 아직 부담도 스럽고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배불렀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박수 칠 때 떠나 이런 느낌. 진짜 민심을 민심 대통령 아니야? 아니 형 근데 철구 형 오시면 형 철구 형이 오늘 할 얘기 다 하고 그게 만약에 습득이 되면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지. 아니 비글즈를 하면서 아프리카 시청자 많이 도움되고 나도 이게 등판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등판이 되긴 됐는데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결단을 내린 거지. 솔직히 난 소신발언 좀 그게 할게. 아니면은 안 바뀔 것 같아. 솔직히 소신발언 할게. 너네 둘 다 변절자 새끼들이야. 왠 줄 알아? 지금 유튜브 조회수 나가는 거 봐봐. 네네. 너 그게 누구 탓? 너 그거 네가 부담스럽다고 네가 그렇게 내팽겨칠 만한 네가 그런 위치야? 빨려나? 그리고 너도 나 진짜 나락일 때 진짜 철구가 내 머리 끄댕이 자꾸 끌어올렸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나가는 게 맞냐 이 새끼들아?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닥쳐 토크 원투 새끼야. 이 새끼는 어이가 없는 게. 근데 이 형은 지금 약간 지금 철구 형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아니야? 그 이후로 철구랑 전화했어? 전화 안 했죠. 그래,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까 서먹서먹하지. 얘가 이제 남순이가 기획안을 들고 와. 이제 부장 바로 옆에 이제 좀 약간 비서 느낌으로 좀 있다가 이거 좀 약간 철구가 약간 거기서 좀 그럴 것 같아. 그럼 일단 수장이 그래도 철구니까 옆에서 찢을 때 살짝 찢잖아. 그럼 주워가지고 내가 네 갈래로 다 찢어. 네 갈래 찢고 여덟 갈래로 찢어서 버리지. 아 약간. 그래서 이 양반이 좀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. 맞지 맞지. 여하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되죠. 말 좀 해줘. 어쨌든 안 부릴 거죠. 중간에서 컷하는 게 코트 형이 컷하는 게 많아. 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. 왜냐면 옆에서 철구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렇지 않아 형? 하면 철구가 보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아? 좀 약간 좀 형 생각은 어때? 하면서 계속 3초간 쳐다봐. 아니 그 양반 진짜 담배를 내 얼굴에다 피면서 이질하면서 어때 이질하는데 와 진짜 기싸대기 올리고 싶더라. 담배 피면서 내 얼굴에서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는데 내 얼굴에서 약간 진짜 그건 있어야 된 것 같아. 대통령 옆에 누구 있지? 보좌관. 대신할 수 있는? 그러니까 막 철구가 만약에 대안 안 내린다. 그럼 다음 대안 내릴 사람이 필요해. 그리고 대통령이 좀 뭔가 너무 맛이 가 있어. 솔직히.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어차피 지 마음대로 할 게 뻔한데 우리는 너스레 그냥 그건 왜 조용해야 됩니까? 이 새끼한테. 난 일단 이 말 하기 전에 소롱아 너는 예, 눈치 보면서 나갔잖아. 아 예. 눈치 보면서 나갔어 얘는. 맞지? 우리 소롱이는? 아 예. 맞잖아. 예. 맞잖아. 솔직히 말해.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부담스러워서 나간 거야. 새끼야. 뭘 갑자기 손동을 해. 얘는 아직 욕먹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야. 예, 아유 눈 쳐다보지 마세요. 저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. 이 유튜브가 일단 왜 안 되는지 넌 파악은 하고 있어? 아, 딱 말해보세요. 너는 누구를 아프리카에서 욕바지를 꼭 만들어야 되는 방송을 해.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네. 다 끝났어요? 욕바지를 만드는 이 새끼 진짜 존나 사악한 새끼네 이거. 와 내가 욕바지? 여러분들 소위 비글즈 욕바지 누굽니까? 여러분들 말해보세요. 욕바지 철구입니다. 예? 무슨 소리야 나지. 야 이 새끼야 너 아 채팅창 봐봐. 말해봐 닥쳐봐 솔직히 나를 내가 제일 많이 나와. 그러니까 시청자 수 강박. 그지 그지. 강박만 좀 버리면 내용 있는 방송이 나오는데 너는 정말 내용이 없어. 컨텐츠 짤 때 새끼야.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. 같이 할 때도 미친 새끼야. 물어봐 이 미친 새끼야. 소신발언 지었다. 내용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 수 강박. 유튜브 안 나오지. 시청자 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. 맨날 이렇게 가니까 의견 반영이 안 돼.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?
수밖에 없잖아. 아, 스미마셍. 너가 약간 테스트 해본 것 같아. 그때. 아니 했어요. 왜요? 했어요. 그래서 10만 찍었잖아요. 왜요? 근데 이제 멤버들 입장에서 뭐냐?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충성심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얘기지. 그래서 왜 너 충성 안 해요? 왜 해야 돼? 빨려 이 새끼 약간 좀 수직 관계가 올라 그러네. 아니 야 그래도 크루가 있으면 우리가 수평 관계로 아직 수직 관계 있어?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 이 같은 새끼. 아니 개 새끼야 너 누구 편이야? 빨려라. 뭐야 이 빨려라. 나 여기 편이야 이 새끼야. 너 뭐야 이 새끼 뭐 하니까 남순이가 의견을 못 내세우잖아. 나도 보라 원툴이야. 네가 만약에 뭐 일정 짰는데 빠다리네잖아? 그럼 나도 게스트 빠다리나면 나도 시청자한테 나는 준비한 것도 할 말 없어 그러면은. 너는 진짜로 생각을 잘못하는 게. 그건 나의 능력이긴 한데 그걸 너 탓하고 싶지 않았어.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냥. 내가 한 번이라도 뭐 시청자 앞에서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너에 대해서. 아니 이 새끼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해? 빨려나. 아니 훨씬 잘못 쳐먹었냐 새끼야. 아니 난. 아니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난 비글즈 원툴이 아니야. 난 솔방 하면 잘할 수 있어 알잖아. 알아. 알잖아. 아, 예, 예. 솔직히 솔방 근데 못한 누구예요? 나. 그래 나잖아. 나. 너 맞아. 그래 난데. 에? 나. 너가 왜 들어가냐 이 삼촌딸이 사촌딸이 새끼야 솔방하면. 이런 씨. 그러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누가 뭐 잘 났고 누가 못 났고 나가서 더 잘 되고 안 되고 필요 없어. 아니, 아 일어나. 아니, 왜 그러세요 갑자기? 왜 그래? 그냥 나도 부를게 그냥. 야, 난 너가 필요해. 진짜 진심이야. 나 진짜 많이 나 진짜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다음 날에 잠을 못 잤어요. 코태 형이 알 거예요. 알지 알지. 나는 여러분들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살면서 무릎을 딱 두 번 꿇었어요. 소룡이한테, 남순이한테. 비글즈에서 남순이가 없다? 해체할게요. 아 그냥 해체하겠습니다. 만약에 남순이가 오늘 만약에 오늘 남순이가 비그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체하도록 할게요. 여기서, 여기서 진심이 나오네. 너 말해봐. 아 남순이 형 없으면 재미는 없지 냉정하게. 아니 재미고 있고 없건 간에 남순이가 빠지면 아니 그럼 이런 대수를 왜 해서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어 이 X 새끼야. 이런 상황 안 만들고 한몫하게 했으면 됐잖아 이 X 새끼야. 아 얘 생각은 또 10만 해라. 10만 찍었잖아. 네가 방송을 알아? 네가 방송을 알아? 남순이 의견 좀 들어줘 그럼 이제. 오케이 들어보자. 어, 오케이. 그냥 무조건 욕바지 어그로로 가져가는 방송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좀 모이는 거는 확실하게 모이자 했으면 지켜주는 거 그거면 돼요. 그냥 그거 두 개면 끝. 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. 성태한테 말하는데 성태한테 가자. 성태한테 가서 성태한테 의견도 물어보자.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래, 진짜 맞다? 그래. 성태가 만약에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 맞지? 왜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돼. 성태 씨. 형님. 잠시 얘기 가능할까요? 너네 집에서요. 저희 집으로 지금 오신다고요? 예, 갈게요. 갑자기요? 잠시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예, 예. 그럼 집으로 오세요, 지금. 어, 죄송합니다. 이거 잠시 얘기할게요. 예. 가서 얘기를 하자. 성태 방으로 가세요. 어차피 16만 기가 하고 있어도 돼. 우리 가는데 한 10분 걸려. 옆에 담배 하나 줘봐라. 알겠죠, 여러분들? 야, 이 새끼야! 뭐 이 새끼야! 그러면은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들? 그 수장을 한 2주 정도 바꾸는 걸로. 어? 아니 비글즈로 수장을 바꾸는 거 자체가 아니 말고 나는 자존심 없어요? 나는 돈 배급부터 하고 하든가. 아 니가 언제부터 나를 눈을 뻘이 쳐. 아니 야 아, 들어봐. 난 너가 필요해. 저 진심이야. 그럼 받아주세요. 약간 받아주고 의견도 좀 반영해주세요. 그럼 되지. 나 진짜 많이 나 진짜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나 진짜 잠 다음 날에 잠을 못 잤어요. 코태 형이 알 거예요. 알지 알지. 나는 여러분들 진짜 구라